아, 이렇게 쏟아질 줄은 몰랐네요. 아, 정말 예, 오빠의 예. 노래처럼 화이트 러버입니다. 지금 예, 눈이 한방 예. 눈이에요, 지금. 아, 이게 눈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리허설 꼭 해봤어야 됐는데. 네. 네. 아, 지금 저희 모습이 어떤가요? 저 눈 많이 맞았나요? 아, 지금 너무 이뻐요. 딱 예,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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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네. 가시죠. 네. 네. 아, 이 노래 좋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 노래. 빨리 오빠의 이 터보 예. 화이트 러브는 언제나 네네. 들어도 항상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터보 노래인데 네. 예, 저 스키장 가면 이제 리프트 올라갈 때 네. 예, 매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분들은 이제 이게 터보 노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겨울 되면 저 화이트 러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아, 시청자분들은 네. 전우는 네. 왜 녹지도 않아 하시겠네요. 자, 우리 또 런닝맨 멤버들이 자, 12년째 네. 아, 열심히 저 달리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새해 첫날이죠. 네네. 런닝맨이 2023년 네. 1월 1일 일요일부터 네. 6시 20분으로 시간대가 오! 변경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 일요일 오후 6시 20분에 런닝맨 꼭 기억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아, 요거를 뒤에서 한 10번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틀리면 자, 안 되니까. 오후 6시 네. 20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대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전 시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네. 그쵸. 자, 저희가 또 예, 새로운 시간대에 만나는 만큼 자, 1월 1일부터는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혹시? 재석 오빠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네. 좀 스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뭐 사실 네. 뭐 스포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뭐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1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들이 한번 좀 끈끈하게 연초에 네. 새해에 한번 좀 예, 같이 조금 시간을 보내는 네네. 그런 좀 조촐한 자리를 좀 마련을 했어요. 뭐 다 아. 저한테도 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뭐 네. 도움이 안 되네요. 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예. 커플상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네네. 종국이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요? 저하고 커플상을 받는 게 예. 갑자기 보는데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예. 예. 예, 예. 아, 그래도 뭐 예. 예. 네. 자, 네. 딱히 도움이 안 되셨습니다. 네, 네. 아주 스포를 네. 좀 이렇게 많이 기대하실 수 있게 좀 네. 스포를 주셨어야 되는데 아, 딱히 뭐 도움을 안 주셨지만 저희가 저희가 한번 뭔가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형인 PD도 옆에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형인 PD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아, 형인 PD를 할까요? 근데 스포를 좀 해주세요, 스포. 갑자기 형인 PD님. 네. 네. 저희 눈밭에서 좀 구르려고 합니다. 아, 아 그럼 오늘 이 두 분이 눈 맞은 게 약간 예고편 같은. 아, 그렇네요. 오, 맞네. 어, 다행입니다. 그렇게 또 연결을 해주셔서. 자,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런닝맨 본방사수 꼭. 근데, 죄송한데 네. 종민이가 자꾸 우리 째려보는데요. 제가요? 종민이가요. 어디 사는지 아는데 왜 그러지? 네. 자, 예. 자, 그럼 네, 기각길 조심하시고. 제가 예, 시상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